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에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주춤하는가 했는데 오늘 부산 경남에서 다시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네, 부산에서는 어버이날 모임을 한 가족들이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경남에서는 종교 행사 관련 외국인 집단 감염이 발생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어제 집단 감염이 확인된 부산 수영구 댄스 동호회에서 오늘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연습실 공간이 넓은 편이었지만 환기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에서는 지난 8일 어버이날 모임 관련 확진자도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한 확진자가 점심과 저녁 두 번에 걸쳐 가족 모임에 참석했다가 양가에서 7명이 감염됐습니다. 8명이 함께 식사를 한 한 직계 가족에서 6명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웃 어른과 친지를 찾아뵙는 좋은 만남이 뜻하지 않게 감염을 확산시키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따른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오늘 부산에서 44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20일 만에 하루 4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경남에서는 이슬람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의 종료를 기념하는 행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김해 테마파크에서 열린 행사에 외국인 794명이 참석했는데 여기서 확진자가 12명이나 나왔습니다. 라마단 종료 행사는 김해 지역 다른 네 곳에서도 열렸는데 다 합치면 1,000명 넘게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방역 당국이 대거 투입돼서 방역 수칙 여부, 그다음 명부 확인 이런 걸 철저히 점검하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적극적인 조율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해의 한 외국인 거리 음식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선별진료소에서는 하루 종일 외국인들이 몰렸습니다. 우리 식당하고 같이 있는 그 핸드폰 가게에 확진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의심해서 여기 왔어요. 외국인 확진자를 포함해 오늘 경남의 확진자는 모두 41명으로 방역당국은 오는 19일에도 종교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28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80대가 접종 일주일 만에 숨져 인과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